이거는 이제 생성 AI는 요즘 뭐 생성 이미지 AI로는 미드저니가 굉장히 유명한데,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제 유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했던 레오나르도라고 이제 이 생성 AI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이고, 전부 다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제일 왼쪽 위에 이제 모나리자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 보라고, 물론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OpenAI 같으면 이제 챗GPT의 모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티브 AI란 거는 이제 생성 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문장뿐만 아니고 이미지,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동영상까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은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문장형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equation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입력 파라메터들을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결국 나오는 이제 결과값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파라메터의 값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미리 훈련을 시킨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사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 그 LLMS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끝말잇기 같은 거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빨간 건 사과, 사과는 기차, 뭐 해가지고 줄줄 이렇게 이어나가죠. 근데 이 대형 언어 모델이 이렇게 끝말잇기에 아주 특화가 돼서 훈련이 된 모델입니다. 근데 이 끝말잇기란 게 또한 이제 확률로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나올 확률값이 높은 값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 프롬프트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와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아무거나 주세요, 또는 굉장히 이제 주문을 굉장히 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못 얻을 수 있겠죠. 심지어 이제 웨이터들한테도 뭐 약간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해박하고 정말 와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 하면은 주문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OpenAI에서 이제 챗GPT도 각각이 이제 웨이터들에 해당되는데, 이 웨이터들에게 긴장감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에, 이게 챗GPT한테 점수를 내라고 할수 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적도를 해가지고, 네가 처음에 낸 답변이 몇 점이고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얘들이 바쁘니까 이제 4점에서 5점 정도의 답변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9점 이상의 답변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제대로 잘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음식을 의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수반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 설계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촘촘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이 공격을 받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 가지고 환각입니다. 이 환각을 완벽하게는 방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환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 사후에 또 이렇게 검증 차원에서 이렇게 방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아까 끝말잇기인데, 첫 번째 이제 결국은 이제 베이지안 확률 모델이죠. 그러니까 X1, X2, X3, X4라는 이제 각각의 토큰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다음 토큰이 뭐가 X5겠죠?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확률값이 높은 X5를 예측한다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그러면 또 계속 이제 X5까지 했을 때 그다음 X6를 또 그다음을 예측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래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 뇌같이 생긴 언어 모델이 이제 미리 이제 학습이 돼 있는데 기존의 단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미리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확률값이 높은 이제 단어를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오겠죠. 언어 모델은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촘촘히 이어져 왔긴 하지만 최근에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발전하게 된 최대의 이제 원인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것이죠.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그거 지금 이제 모든 거의 모든 대형 언어 모델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그 디코더라든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의 경제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군수 경쟁에 비유할 정도의 이런 시절이 왔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이제 옛날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논문이 뭐 월 단위 그게 아니고 일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라든지 산업계가 정말 이거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속도 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ChatGPT만 그냥 대형 언어 모델이냐? LLMS에서는 ChatGPT 외에도 이제 구글에 이제 이거는 과거 발표자인데 바드가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제 제미니란 게 이제 나왔습니다. 제미니가 이제 또 상당히 칼을 갈고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ChatGPT 3.54에 내년 1월 정도는 이제 4 버전에 필적할 만한 이제 그게 이제 출시가 된다. 원래는 12월 달에 출시가 되려고 했었는데 약간 윤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좀 더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된다. 정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구글 했네라는 이제 평을 할 정도로 이제 절치무심했던 구글이 이제 오픈 AI에게 도전장을 다시 내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MS 빙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와 적과의 동시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지인데 참 오묘한 사이죠. 근데 여기 장점은 뭐냐면은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픈 AI의 ChatGPT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다 보니까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 MS 빙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원천 뭐 검색을 해서 그 근거까지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류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단점은 그래도 엣지 환경이란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다 구글 크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PR이라고 POE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사이트인데 솔직히 요번에 그 저기 샘 알트만은 이제 몰아낸 뭐 주동자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 POE를 만든 사람이고 이분이 실제로 페이스북 CTO까지 하시고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은둔의 뭔가 실력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제 개발한 데가 이제 POE인데 POE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룹이 인공지능 LLM 그룹인데 약간 오픈 AI에게 좀 뭐 지명도에서 밀려가지고 약간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국산 브랜드죠. 그러니까 리튼하고 이제 에스컵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 두 앱들의 장점은 뭐냐면 무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튼 같은 경우는 GPT-4가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근데 리튼은 무료 버전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에스컵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OCR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책에 있는 거를 페이퍼 같은 경우를 그냥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가 OCR로 굉장히 OCR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려줘라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어차피 리튼하고 이제
S컵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무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이 아닌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리튼하고 S컵을 추천을 드리는데 리튼의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OpenAI ChatGPT4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이제 좀 잘 안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플러그인이 이제 잘 되는 환경을 이제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지존은 이제 GPT4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이제 쭉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프레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제 울프레임이 실제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챗 PDF 같은 경우는 뭐 써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논문 PDF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집어넣으면은 예상 문제라든지 굉장히 그 논문 자체를 요약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활용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밑에 보시면은 제가 또 커넥티드 페이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연구자들 간의 인맥들을 이제 또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논문이 어떻게 논문의 이제 경향 같은 걸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용한 이제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해가지고 제 간단한 이제 프로필이 있고요. 저는 울프레임 예전에 이제 매스매티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30년 이상 정확히는 33년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에 보면 이제 주요 개발자죠. 저기 이제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다 만나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코파운더라고 있는데 코파운더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랑 이제 굉장히 이제 중마고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애플 시절부터 이렇게 번들로 이제 울프레임이 이제 들어간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울프레임 언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리고 울프레임 언어에서는 또 울프레임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울프레임 알파의 UI, UX를 그대로 이제 거의 심하게 말할 정도 카피캣을 한 게 지금의 현재 챗GPT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경쟁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스타트업에서 의료 스타트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주로 병원 쪽에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의대에서 발표한 거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프레임하고 오른쪽이 이제 울프레임이고 왼쪽이 이제 챗GPT입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울프레임은 이제 결정론적이라고 심볼릭으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큐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간 논리적으로 이제 확정 모델이고 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고 이제 확률 모델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면은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음에 리제너레이트를 하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답이 달라집니다. 그 답을 유지하려면 이제 랜덤 시드를 이제 고유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갖고 가면 이제 동일한 답이 나오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창작이라든지 이런 뭐 인문학적인 거는 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엄밀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수학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답이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는 이제 용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 계산을 할 때는 울프레임 플러그인이 챗GPT뿐만 아니고 구글 바디에서도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제 챗GPT4를 가지고 수능 문제, 우리나라 수학 능력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챗GPT4가 영어는 1등급이 나옵니다. 풀면 1등급이 나오고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동원을 하게 되면은 국어도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제는 수능 문제 자체가 챗GPT로 이제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논증 문제를 좀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도 그렇고 보통 보면은 이게 뭐 이거는 한
킬러 문항이 있기 때문에 한 3등급, 4등급 굉장히 좀 수학 같은 경우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울프램이 이제 플러그인으로 잽싸게 이제 아마 거의 넘버원으로 이제 입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학기에 저희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챗GPT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카카오 입사 문제, 굉장히 악명 높게 유명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풀어요. 왜 이게 못 풀 수밖에 없냐면은 지문이 너무 길거든요. 지문이 보통 보면 한 6페이지, 7페이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토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션을 학생들에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미션이라고 그거를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근데 학생들이 다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이 미션을 다들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 자체도 학생들이 동영상에 이미지도 아까 레오나르도 다 그리고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브루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 자리까지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제 원스톱 솔루션으로 학생들이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연구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폐인데 자폐아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선이 눈을 잘 못 마주친다든지 이제 보는 데가 이제 좀 코 밑으로 해가지고 보는 위치가 이제 조금 낮은 위치로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보통 이제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폐 아동이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아동이 자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선 추적 연구 이게 이제 시선 추적이 실은 의료뿐만 아니고 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마케팅도 있고 더 요즘 핫하게 내가 보니까 게임이더라고요. 게임해가지고 글래스를 썼을 때 정말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어디를 보는지가 또 게임 매니아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적 발달 장애로 해가지고 지적 VMI라고 하는데 비주얼 모터 인테그레이션이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동작이 협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잘 따라 그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제 지능 발달을 체크를 하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울프램 매스매티카를 사용해 가지고 이 테스트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스캔된 이미지만 집어넣으면은 각각의 이미지를 쪼개 가지고 얘가 이제 원래 정해진 정답의 규칙 그러니까 일치하면 1점을 주고 일치하지 않으면 0점을 주어가지고 채점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삼성의료원에 치매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고 깜짝 놀란 게 잘 맞추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성만 사용해서 동물 이름을 맞추는 게 있고 또는 초성만 사용해서 속담을 맞추기가 있습니다.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래도 챗GPT를 좀 하니까 일부만 이제 넣는 거죠. 이거는 약간 퓨셜 러닝이 될 수 있는데 다 못 맞추니까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챗GPT한테 나머지만 좀 맞춰다오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풀 데이터셋을 했는데 여기 약간 함정이 있어요. 제가 한국말은 이렇게 챗GPT가 완벽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정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훈련을 시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연구하는 회사에서 이제 VR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뇌졸중 이제 환자들이 재활 훈련을 하는 재활 훈련기죠. 그러니까 VR 장비를 착용하는데 그 안에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건반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수도꼭지를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상지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데 위에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어깨 동작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요번에 싱가포르 출장 갔다고 나서 해외에서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쪽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약간 인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게 있는데, 시장 반응은 너무 이제 언제쯤 이걸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뭐 얼마면 되겠냐. 왜냐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복지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 요양치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아주 깊은 마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제 자연어라고 했었거든요. 딴 거, 시각지능은 이게 굉장히 쉽게 그게 털리긴 했는데, 사람 말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근에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우리의 좀 지위를 위협할, 우리의 존엄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이제 대형 언어들이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인즉슨 결국 맥락이죠. 과거에는 이 인공지능이 맥락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맥락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우리는 이제 주변 상황의 단서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라는 걸 캐치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약간 그거에 좀 뒤처지거나 미약했는데, 다음 볼게요. 이런 거죠. 맥락은 이제 위에 보시면은 A, B, C가 있고 밑에는 12, 13, 14죠. 그랬을 때 사람은 위에 거는 B라고 인식하고 밑에는 13이라고 인식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게 힘들었어요. 왜? 같은 문인데 왜 위에는 B고 위에는 13이냐. 예전엔 그게 안 됐는데, 보시면은 사람도 똑같은 문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왜 위에는 B라고 하냐면 주변 상황을 보고 캐치를 하는 거죠. 옆에가 A하고 C가 있으니 얘는 B고 밑에는 12하고 14가 있기 때문에 13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지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넘어가겠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뱅크라는 단어가 은행일 수도 있고 제방 방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결국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사방으로 계속 이제 앞뒤로 이제 버트가 될 수도 있는데, 맥락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계속 빙글빙글 그러니까 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결국은 밑에 옆에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를 이제 완벽하게 사람처럼 이제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필터로 치자면 이미지 필터처럼 여기 이제 용의 문양이 이제 나와 있는데, 멀티헤드라는 거는 결국은 각각 전담 필터들, 여기서는 이제 네 개의 필터인데요. 각각의 전담 필터들이 자기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쳐가지고 전체에 제대로 된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글이 이제 아무래도 빅데이터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날리지 그래프라고, 지식 그래프가 이제 결국은 구글의 이제 강점입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근데 과거에 이제 지식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집 안에 뭐 장난감을 막 흩어놓고 막 모아놓기만 했었는데, 모아놓기만 했지 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 모르겠고 그냥 모아놓기만 할래였는데, 이제는 맥락을 이제 캐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연결고리들끼리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를 서로가 계속 이제 연결을 시켜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이 이런 게 있죠. 그 영조하고 정조의 관계는 뭐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서로가 어떻게 연결관계를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영조하고 정조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사도세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였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라는 이제 중간 단계들을 다 이제 캐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영조와 정조의 관계를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이터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뭐 연관관계라든지 어떤 뭐 암묵적인 잠재된 이런 그 컨텍스트를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이제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을 이제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프롬프트 이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 또는 명령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질문의 힘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으면 구슬을 만드는 거를 뭐 기술이라고 하고 굉장히 그걸 자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구슬은 이제 너무나 인공지능들이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지휘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정명훈 지휘자님이 계신데 정명훈 지휘자님이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연주자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휘자는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피아노도 좀 치시고 악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개별 악기를 디테일하게 다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은 그릴 줄 아는 그런 스킬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명령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세대나 우리들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된 통제나 제대로 된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를 하거나 아니 제대로 된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또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예전에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구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내가, 지뢰하고 지뢰대만 주어진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랬을 때 이제 지뢰에 해당되는 게 챗GPT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만 있다고 뭐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죠. 중간에 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점에 해당된, 제대로 된 힘을 주면은 이 문제를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드는 척 하다가 이게 들릴락 말릴락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은 이제,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아주 잘 설명이 됐습니다. 리터러시가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 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있으면은, 좋은 점. 없을 때는 이제 뭐냐면은 한방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는 문제 자체가 원하는 솔루션을 못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또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센스가 있으면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구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인공지능 뭐 모델은 함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fx, y는 fx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X가 이제 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F를 이제 가공을 할 때 우리 세탁기라고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빨래가 이제 세탁기 들어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아주 깨끗해진 세탁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Y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에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저 프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F라고 하고, 그러면 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빨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글이 거친 글이죠. 이 거칠고 좀 원치 않은 빨래 같은 거를 조금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Y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세탁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까는 이제 포워드 프롬프트고 백워드 또는 리버스 프롬프트가 이제 좀 굉장히 괜찮은 이제 기술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어떤 이건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잘 쓴 작가의 글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원작자의 원래 프롬프트가 뭔지를 거꾸로 역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에 캐치를 하는 거죠. 스타일을 캐치를 해달라는 거죠. 톤하고 스타일을 좀 캐치를 해달라고 디테일하게 지령을 내리면은 놓고 그 다음에 결국 밑에는 이제 Y값이죠.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거는 F 인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를 Y를 해주면 결국 여기 나오는 거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원작자의 그런 그 프롬프트를 역추적을 할 수 있고 이거 제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쓰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고 굉장하다라는 거 했고 실은 이게 문장뿐만 아니고 이미지 자체도 요즘 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만들게 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프롬프트 유형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다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 기억하기 쉽게 그 요리사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실은 롤로 해가 액트해주죠. 그러니까 너는 요리사야. 그러면 요리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요리를 해야 되죠. 그 요리란 게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하면 요리가 나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이쁘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때는 어떤 쟁반이라든지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포맷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RTF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TF, 아까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컨텍스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내일 시험을 봐. 그랬을 때 아니 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뭐 만들어 달라고 ChatGPT에 지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냥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 ChatGPT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나의 상황을 배경 정보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굉장히 긴박한 시험이야. 요번 시험 떨어지면 나는 이제 졸업 못 해.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시츄에이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구체적인 설명에 입각해서 굉장히 이 친구는 리얼리스틱한 이제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제 프롬프트를 잘 못 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충 이제 태스크 성격이 급해져 가지고 태스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빼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 써달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령하면 좀 디테일한 원하는 소설이 나오겠는데 아무 소설이나 써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ChatGPT는 진짜 아무 소설이나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뭐 보실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위에 이렇게 있고 제한 조건인지 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한 조건이 중요해지냐면은 이 친구가 제한 조건을 안 주면 답이 그냥 뭐 굉장히 산만하게 나오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번지수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답을 내달라고 이제 조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걸어주면 우리 걸어준 조건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시각에 맞게 이제 답을 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밑에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메터를 조절을 이제 이거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 하이퍼 파라메터가 이제 값이 보수적인 값이 취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하이퍼 파라메터를 굉장히 좀 값을 높은 값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템퍼러처를 높은 값을 준다든지 다양한 파라메터 값을 잘 조절을 해주면은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인데 아까 보다시피 컨텍스트는 저런 거죠. 그리고 뭐 액티에즈, 태스크,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격을 받는 포인트고 제가 봐도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논리 퍼즐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 심지어 이제 GPT-4로 풀어보라고 해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풀어요. 푸는데 오답입니다. 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답을 아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험 문제는 세상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이게 약간 비틀면은 그거에 이제 막 걸려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미묘한 차이를 약간 놓쳐가지고 오답을 내는 거죠. 살짝 틀어져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교정해주는 이제 기술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최근에 핫한 이 홍범도 장군 뭐 해가지고 하도 시끄럽길래 한번 그 배틀을 붙여봤어요. 이승만 박사랑 한번 토론을 해보라고 했죠. 해가지고 막 블라블라 이제 잘 썼어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야 기특하다 해가지고 물어봤죠. 너 홍범도 장군 뭐 어떻게 보고 했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아, 실은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나 뭐 의료나 이런 거는 생명이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그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갔다가 화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자는 얘기죠. 발끝부터 되는 데부터 조금씩 온도가 이게 되냐면 점점 더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펄쩍 들어갔다가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덜 시비한 부분부터 이제 챗GPT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체 이런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바드나 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양한 이제 LL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개, 다섯 개를 다 했을 때 다섯 개가 다 같은 답이 나면 이건 뭐 맞나 보다 하는데 다 이제 답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근거 좀 내놔봐라 라고 하는 거죠. 너 어디를 참조를 했니? 아니면 사이트 링크 주소를 내놔봐라고 했을 때 링크 주소를 내놓긴 해요. 근데 이 링크 주소가 찾아가 보면 엉터리 주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근거 제시를 해보라 그러면 요것처럼 이제 자기가 자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롬프트 고급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체리 피킹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가장 이 친구는 이제 너는 약간 이거는 이제 약간 최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라고 하면 이 친구가 정말 바보처럼 행동을 하고요. 너는 이제 미친 사람이야라고 하면 루네틱이라고 그러죠. 하면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또는 너는 거꾸로 너는 천재야라고 하면 정말 천재처럼 자기의 능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바보야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는 엄청난 천재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최고의 이제 성능을 얻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픈 AI의 챗GPT가 파이썬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파이썬 언어를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이썬만 알아먹는 게 아니고 클로저라는 언어도 있는데요. 클로저는 더 간단한 함수형 언어거든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해도 우리가 말을 길게 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이렇게 고 결국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랑 아주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수인데 결국 이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다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저기 꺽쇠가 돼 있죠. 이 꺽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정관사 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변수가 꺽쇠가 없으면 부정관사 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포문에서 이거는 집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과학자들이랑 그 다음에 질문 해가지고 각각 쌍을 맺을 수 있어요. 집 함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파이썬 문법을 응용을 하면은 각각의 과학자랑 질문을 페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껍데기에다 씌워가지고 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죠. 한 방에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자체를 안에다 넣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변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 100명에 대한 과학자 또 그 100명에 대한 질문을 바깥에다 변수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그 예성을 넣는 게 아니고 변수로 넣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개의 질문을 동시에 한 방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세 개를 이게 뭐 한 방에 처리하는 그러니까 저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멀티태스킹도 뭐 용어는 뭐 하겠지만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자 이게 이제 좀 재밌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약간 멘사 퍼즐을 제가 이제 했는데 챗GPT가 이거를 이제 풀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푸는데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거에 이제 강력한 게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곱셈을 급하게 뭐 2344 곱하기 458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빨리 풀려면 못 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챗GPT도 그냥 급박하게 답을 풀려고 하면은 오류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천천히 쉬어가면서 따박따박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오류가 굉장히 이제 없어지고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이제 싱크 스텝 바이 스텝이랑 문장 하나만 걸어주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단계별로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예, 답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 다섯 명을 이제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너희 다섯 명의 집단 토론을 해가지고 정답을 이제 그 승자가 살아남는 구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답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좀 어려워서 약간의 제가 좀 힌트를 줬어요. 그냥 이제 Tree of Thought로 했을 때는 얘들이 좀 헤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을 때는 제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결국 이제 정답을 이제 맞추긴 맞췄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프롬프트 체이닝이 좀 재밌는데 내가 이제 요것도 보시면 샵 두 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모르겠으면 일단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특수한 표시가 있죠. 이걸로 이제 파킹 라시라고 그러니까 주차장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결과를 다 집어넣으라고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섯 명을 받아 놓은 거를 아까 했었죠. 여기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꺽쇠가 들어가고 정관사에서 그냥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하나의 원서씩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부정관사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또 앞에서 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꺽쇠를 걸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더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꺽쇠 붙이면 더가 되고 더에서 나는 원서는 anything이니까 어가 되고 근데 그 anything이 또 나중에 저기서 활용이 되니까 그냥 꺽쇠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쭈루룩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다섯 명이 아니고 10명, 20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냐면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이게 너무 많으면 얘가 또 하니까 2000년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좀 알려줘 하면은 꽤 많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 수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화학상 수상자들의 주요 업적을 알려다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쭈루룩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이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하거나 뭐 그래서 페이지를 긁고 왔었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 퍼즐, 아 그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짰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가지 템플릿을 짰습니다. 다음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거는 이제 제 울프레임으로 답을 얻은 거고 이거는 챗GPT로 해서 동일한 답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실은 프롬프트를 하면은 얘가 답을 못 내, 실제로 이 친구들은 뭐냐면 확정적인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 못 되면 아예 코드 자체를 던져줍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실은 중복적인 문제인데 이게 돌아가는 파이썬 코드죠. 이걸 자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아까 준 원투 프롬프트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멀티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답 한 번 나왔다 해서 그게 이제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에이전트들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레시피 패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야. 이게 정말 내가 만든지 이걸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삐딱선을 타는 거죠. 해가지고 약간 레드 아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에이전트들을 이제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트들을 걸어주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답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나오는 챗GPT 관련 이제 논문 해가지고 논리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까지 생성을 하고 코드도 자기들이 검증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발표로 마치겠습니다.